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 완화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됩니다.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의 모든 학교는 밀집도를 낮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